알베르게는 그 안에서 다 같이 저희 팀이 있으니까 집을 싸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호스텔은 각자 출발하는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그방 안에서 짐을 싸지 않고요. 챙겨갖고 나와서 로비에서 씻고 뭐 바르고 패킹하고 그러고 떠나는 경우가 세수는 했고 이제 좀 바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묵었던 호스텔이 이렇게 레온 대성당 바로 옆 골목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가면서 성당을 한번 또 보고 갑니다. 안녕. 또올수 있겠죠? 전에 여기 유럽 여행 왔다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차로 가보자 해가지고 생장부터 콤포스텔라, 묵시아, 피니스테라까지 이틀 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부르고스도 레온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부르고스와 레온에서 2박씩 하면서 이곳을 또이 성당들을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순례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오늘 25km 거리 출발합니다. 오늘. 푹 쉬고 다시 출발해요. 네. 힘내서. 빈카미노. 세상에. 하늘이 너무 예뻐, 오늘. 구름이 너무 이쁘다. 301.8. 301.8. 근데 301.8. 산은 너무 또렷한데. 그려주고 싶다. 저기 앞에 일본 분들 또 만납니다. 메이코, 타카시, 예, 네, 그렇게 세 분. 켄사마. 또 만났어. 잘했어요. 덕분에. 하루만. 야, 수고하셨어요. 파이팅! 멋진아, 신부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열심히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파이팅! 많이 건강해 주셨어요. 네? 많이 건강해 주셨어요. 아, 뭐, 점점 자주 만나네. 좋아졌어요. 왜냐면, 갈수 있는, 하루에 갈수 있는 길이 비슷비슷하니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갔다 오면 길에서 또 만나고, 그러네요. 아이고. 드디어 이제 300이 무너집니다. 800m만 더 가면, 한번 찍어주실래요? 우리 800m만 더 가면 딱 300이네. 축하합니다. 빵빠레를 올려야 되는데, 빵빠레가 없네. 빵빠레도 300원. 빵빠레. 출발해서 11km 왔어요. 오늘 25km 중에서 지금 11km 왔으니까 14km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왔어요. 어제 하루 레온에서 쉬면서 피로를 풀어서 그런가 걸을만 하네요. 드디어 300대가 무너지고 200대로 들어왔습니다. 294m. 800에서 시작을 해서 200을 보다니. 안올줄 알았던 그런 날들이 오네요. 다 왔습니다. 여기가 산 마르틴 델 까미노 마을이고요. 저 왼쪽에 보이는 저 알베르게가 오늘의 숙소입니다. 여기 알베르게 수영장이 있어서
저희가 몸은 못 들어갔지만 발을 담갔습니다. 저 보십시오. 무릎까지 갑니다. 와, 제대로 무릎 아래 열기를 식히고 있어요. 이봐 이봐. 얘도 내 입이다. 뜯어 뜯어. 들어가실 건가 봐. 우와. 드디어 입수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우와! 오! 대박! 이야. 갑자기 나도 들어가고 싶어지는데. 들어갔다 오세요.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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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지. 여기 완전 놀이터인데? 수영하고, 네이크로바 찾고, 썬베드. 환복을 하셨군요. 네. 오. 가방은 두고 가세요. 저 네이크로바 두 개나 찾았습니다. 여기는 네이크로바가 더 많은 거 아닐까? 행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추워요. 추운 거 아니에요? 추울 것 같아. 안 들어간 나도 어. 추워. 아. 오! 오! 우와! 가만히 있으면 안 추워. 오! 이거 좀 따뜻해. 어우! 추워. 물은 차가워가지고, 저 따뜻한 대리석에 매달려 계시는 거야. 물은 차가우니까. 아, 근데 비가 올 것 같아. 추워? 비가 올 것 같네요. 비가 올 것 같아. 나 물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한 5분 참길 잘했다. 추워요. 바지가 젖어가지고. 푹 자고 내일도 또 부엔 까미노 가겠습니다. 이 마을을 출발해서 오늘도 또 오늘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저 멀리에 반대편 해가 비추는데 와... 저쪽에 태양이 이글이글 막 올라오면서 지금 이쪽은 이렇게 구름이거든요. 근데 저 구름과 땅 사이에 해가 비집고 저 빛을 발산하고 있어. 오, 너무 신기해. 엄청나게 긴 다리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다리인가 봅니다. 지금 한 10km 왔습니다. 바에서 휴식. 응. 카페 콘네체를. 콘네체 한잔 마시고. 더 앞에. 응. 바가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술집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커피 팔고 물론 술도 팔지만. 라떼 아트를 해주셨어. 네. 예쁘네요. 카페 콘네체랑 햄 치즈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 오.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네. 어. 누구네 집인지 꽃을 너무 예쁘게 심어놨다. 맛있게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있네. 아들이 아빠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농 후계자. 송아지들이 자기 집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애기라서 이렇게 집을 지어놨나 봐. 앞에 작은 바가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우와, 도네이션 바 같아요. 한상 차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삭즙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셰프께서 오렌지 반을 갈랐고요. 넣고. 이야, 나옵니다. 오, 굉장한 힘이 필요한 거네요. 딱 다 되니까 딱 내려가네. 진정한 아날로그 방식이다. 맛있어요. 많이 먹고. 힘내자. 이런 바로 가도 되겠다 이제. 어, 여기까지. 우와, 대파트. 한대 이제. 얘기하니까 왔어. 어우 착해. 어우 착해. 잘생겼다. 오.
이게 뭔가 지저분한 게 아주 정감이 가는데요. 우리의 상태와 아주 잘 어울려요. 네, 아주 조화로워요. 아니 커피 맛이 약간 좀 진하다 했더니 터키식 커피였어요. 아, 터키식 커피는 설탕을 꼭 넣어야지 맛있죠. 그래서 한 모금 먹어보고 너무 써가지고 설탕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 났어요. 바이바이. 여기 앞에 저 십자가 너머로 큰 마을이 보여요. 저곳이 아스트로가인 것 같습니다. 물 공급하는 곳 옆에서 물 마시는 순례자 동상이 있습니다. 진짜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분수예요, 분수. 여기 이렇게 물 공급도 받고요. 이 물은 아구아 포터블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뭐죠?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지그재그 육교를 올라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여기를 올라가야 돼. 그냥 한 방에 건너가면 정말 가까울 텐데 여기 앞에 철로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철로로 건너가면 5초면 갈 텐데. 그런데 아 미로가 다 미로. 미로야. 여기를 건너면 내려가서도 또 지그재그 가야 돼. 열심히 가야 되겠네요. 지금 알베르게 거의 다 와가는데요. 마지막은 오르막이네요. 햇빛이 너무 뜨겁네요. 씻고 바로 나왔어요. 가서 본 다음에 오늘 공립 알베르게라서 취사가 되기 때문에 장을 봐서 뭐 좀 간단하게 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성당이고요. 오른쪽입니다. 이거. 순례자 여권 갖고 있으면 5유로, 없으면 6유로. 여기 사살표 따라서 들어가시면 돼요. 와, 몇 년 전에는 와서 겉모습만 보고 갔는데 오늘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네요. 여기가 0층이니까 층 보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작가들이 찍은 걸 찍는 게 더 멋있는데 진짜. 이거는 아까 옆에 있던 성당이랑 이 가우디의 작품 주교궁이에요. 저희가 여기 요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와, 이거 대단해. 이런 거구나. 집무실. 집무실이요. 근데 와. 되게 화려하다. 되게 밝고 주교들의 문장을 봐요. 창문만. 아, 다 다르네요. 예, 여기서 이렇게 진물을 보던. 이곳은 연회장. 어우, 여기도 되게 예쁜데요. 거의 왕실의 느낌이 나요. 시간 다 됐다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정원에 있는 동상 세 개가 대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오늘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게 무슨 칠리 로호 엄청 매운데 이건 넣더니 완전 진짜 대박. 됐어. 다 사셨어요? 물만 해. 사지 마요, 사지 마요, 사지 마요. 물 사람이 맵죠, 없어. 올라왔어. 파게티. 아니 그게 많이 안 매워. 지금 어디시래요? 있고 마트. 그 와인만 한 병. 그러면 와인만 제가 부탁했거든요. 하고 있잖아요.